안녕하세요. 리뷰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.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사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. 아니 언박싱 영상인데 왜 이래 화질이 꾸질꾸질하냐. 초점도 잘 안 맞고 어쩔 수가 없네요. 변명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각대에다가 평소에 쓰던 캠을 상단에 박아놓고 밑에서 포장을 풀었습니다. 그러다보니 초점도 자주 뒤틀리고 조금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제 영상의 장점은 따로 있죠. 이놈 돈 받고 리뷰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까발리더라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살짝 알려드릴 거는 언박싱도 언박싱이지만 이 썸네일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비싼 그래픽 카드가 과연 소음도 잘 잡고 온도도 착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지 살포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외형적인 거는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. 뭐 옷이 편했으면은 좀 더 이쁘긴 할 텐데 그건 좀 이따 살짝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스펙부터 살짝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. 일단 갤럭시는 좀 편한 게 홈페이지에 어지간 스펙을 다 기재해둬요.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. 3090 호프 보시다시피 가격이 400만원 넘어요. 이거 실제로 시중가에 살려면 싸게 사도 400 줘야 되고요. 좀 비싸게 사면 450, 460에도 팔리는 제품입니다. 워낙 소량 들어온 데다가 소량 들어왔다 보니까 받은 데서 좀 많이 펌핑해서 파는 것 같아요. 실제로는 뭐 300 초중반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리고 부스터 기본 클럭도 뭐 적당히 높은 편이고 3090이다 보니까 스트림 프로세서 빡빡하게 붙어있고 전원 포트는 8 곱하기 3핀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전원부라는 거죠. 전원부가 26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? 이 패널이죠. 옆에 LCD 패널이 있는데 LED 패널인가? 요게 아주 해상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. 불칸도 있고 어마 어익도 있습니다. 맞죠? 근데 호프만큼 크진 않습니다. 심지어 저 호프의 그 패널은 뗐다 붙였다도 할 수 있어요. 자석으로 그냥 본체 옆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를 당겨서 풀고 땅바닥에 내놓고 쓰거나 그래픽 백풀 위에 얹어놓고 쓸 수도 있는 거죠. 쭉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요새 갤럭시가 좀 편한 게 제가 안 뜯어봐도 얘네 전원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일단 힙판은 보시다시피 6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베이퍼 챔퍼를 사용하고 있네요. 베이퍼 챔퍼는 히트파이프를 넓적하게 늘려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쿨링이 구릴 수는 없어요. 다만 이 제품은 전력 소비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.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는 뭐 350이 정도밖에 안 먹는데 얘는 400 이상 먹어요. 그래서 발열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쿨링이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보시다시피 호프 아머라는 거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아주 두껍해요. 아까 살짝 제가 언박싱 할 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측면에 정말 두꺼운 금속 재질에 가이드 같은 게 하나 붙어있죠. 이걸로 기판을 보호하기도 하고 힘을 방지하기도 합니다. 쿨링 성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. 특히 이 전원부 같은 경우 사진으로 당당하게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. 갤럭시 거 이게 10A짜리 MOSFET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품질 좋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. 그거를 26개나 박아놨습니다. 대놓고 오버클럭을 하라는 거죠. 거기에 SP캡하고 솔리드캡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네요. 14 플러스 8 플러스 4 페이지 총 26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올 드라이버 모스에 그리고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P모드하고 S모드 그러니까 사일런스 모드랑 퍼포먼스 모드가 있습니다. 요거 바꾼다고 펜속 타겟팅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. 다만 클락이 좀 내려가면서 온도가 약간 더 낮아지기 때문에 펜 타겟팅은 똑같더라도 환경 온도에 따라 소음이 조금 줄기는 합니다. 보통은 P모드에 두고 쓰실 거예요. 그 바로 옆에는 아까 케이블 보셨던 거 있죠? 그 5핀 케이블 그거 살짝 꽂아서 메인보드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. ARGB 네. LED를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하이퍼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누르고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. 눌러서 적용이 되면은 녹색불이 점등이 됩니다. 빠져나온 상태면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
소음이 어마어마해집니다. 플러드로 돌기 때문에. 이거 아마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. 팬이 최대 회전 속도로 돌거든요. 그럼 50dB 정도 돼요. 하여튼 그 외에 뭐 지지대도 주고요. 그러면 일단 이 페이지 다나와 페이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, 실제로 영상을 찍은 거 보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.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, 보시면은 부팅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키기만 하더라도 USB를 후면에 꼽든지 아니면 하단에 메인보드 쪽에 꼽든지 꽂으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나름 뭐라 그러죠 저거, 깔끔하고 멋져 보이는 LCD 화면이 나옵니다. 저 화면이 그냥 디폴트예요. 왕관의 색깔이 변경이 되고 있죠. 이건 지지되고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뭐죠? 연장 케이블. 그래서 선정리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던데 홀더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해요. 이게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은 아시다시피 타이트하게 당겨놓지 않는 이상 좀 너저분해 보이니까요. 홀더도 넣어줬으면 진짜 금상첨화했을 텐데, 어차피 그 홀더 하나 끼운다고 돈 얼마 안 했을 텐데, 그거 좀 아쉽네요. 그리고 3D마크를 한번 돌려봤어요. 3D마크 돌리는 동안 깜짝 놀랐는 게, 얘가 있잖아요, 저는 별도로 오실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2000클럭 이상을 계속 거의 유지를 해줘요. 별도로 오버를 안 했습니다. 상급은 상급이에요. 그리고 RPM이 그 지금은 제가 풀로 부스트 모드로 켰는데, 부스트 모드 안 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클럭이 안 내려가고 유지가 되더라고요. 두 번 돌려봤어요. 뭐 모든 구간 다 유지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2000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. 최종 점수는 얼마쯤 나왔을까요? 점수가 꽤나 높아요. 몇 점? 그래픽 스코어만 봤을 때 무려 48,46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게 좀 높은 점수인 게, 제가 3090 슈프림이랑 그리고 울트라를 만져본 적 있습니다. 거기다 어마도 만져본 적이 있고 몇몇 제품을 손대본 적 있어요. 스틱스 이런 제품, 걔네들이 48,000점까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아요. 일반적으로 47,000점 정도, 7,000 좀 안 나온 애들은 뭐 46,000, 슈프림이 46,0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심지어 3090 하급들 뭐 트리니티라든지 아니면은 터프라든지 요런 제품은 45,000점 정도밖에 나오잖아요. 똑같은 구성을 했을 때, 5,800 썼을 때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오시하면은 5만 점 충분히 찍을 수 있을 정도로, 실제로 오시했을 때, 아 그것도 영상 남겨놓을걸, 한 49,300점까지는 제가 땡겨봤어요. 그 정도까지 땡겨지더라고요. 확실하게 상급은 상급이라는 거, 수율 선별해서 나오는 제품입니다. 자,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면은 어지간한 상공구만 높겠네. 근데 돈을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는 있겠느냐 했을 때 뭐 좀 애매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. 지금 너무 비싸니까요. 소음은 어때요? 소음은 환경 소음이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되는 저희 사무실에서 팬에서 5cm, 10cm도 안 해요. 화면 안에 띄워져 보니까 평균보다 좀 가깝게 붙였습니다. 보통은 10cm 떨어뜨려 놓는데 5cm 정도 거리에서 43dB로 시작합니다. 1000rpm일 때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온도가 살포시 올라가면서 1300rpm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1300rpm을 1300에서 1400rpm 사이를 유지해주면서 멈춥니다. 10분 내내 돌려도 그렇습니다. 이게 OCCT이기 때문에 좀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. 그런 것 치고는 RPM이 그리 높게 안 올라가죠. 최대 RPM이 2400인데 1400이면 그러면 소음이 얼마 정도 안 돼요? 45dB요. 성준님, 45dB이면 얼마만큼인지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려준 적 있어요. 3080의 평균 소음이 얼마였습니까? 46dB입니다 기억나죠?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3080 품질 비교표에서 얘네 평균 소음은 대략적으로 46 정도였습니다. 그거보다도 1dB 낮은 상태입니다.
평균 이하가 되겠죠. 사실 가장 조용한 제품이 44dB인 걸 감안하면 트리오가 44예요 터프도 그렇고 걔하고 1dB밖에 차이 안 나요. 호프는 시끄러운 제품 아니에요. 하지만 온도가 낮은 제품은 아닙니다.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소비량이 3080이나 일반적인 3090 하급들은 320W에서 370W 사이에서 멈춥니다. 400 넘어가는 거 잘 없어요. 슈프림 정도만 400 넘어가고 그 좀 높다고 하던 스트릭스도 380에서 390밖에 안 넘니다. 3090 기준으로. 이놈은 400이 넘어요. 400이 넘는데 그다 보니 온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재봤을 때 다른 제품보다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. 평균 온도가 67도 정도였으니까 얘가 70도인 거 보시면 느낌이 오죠. 한 3도 높구나. 아, 확실히 전기 더 먹는 만큼 약간 온도가 더 높다. 물론 방금 전에 보여준 건 3080패입니다. 3090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전기를 조금씩 더 먹기 때문에 아마 1도 정도 높게 나와요. 평균 온도가. 평균 온도는 68도. 거기서 2도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. 쿨링 솔루션이 최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. 그냥 평균치 정도다. 다만 전기를 더 먹기 때문에 2도가 더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얘의 진짜 장점은 뭔가요? 넉넉한 전력 공급량, 그리고 외형적으로 뛰어난 모습, 튜닝이라든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LCD 그걸, 그리고 평균보다 조금 낮은 소음, 이 정도가 이 제품의 뛰어난 제품 되겠죠. 그럼 성조님 튜닝적으로 뛰어나다 그랬는데 뭔 짓을 할 수 있길래 자꾸 강조를 해요 하실까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원펀맨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N인데요 보이십니까?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. 동영상을 넣어도 되고 뭐 200메가 넘으면 안됩니다. 참고로 움짤을 넣어도 됩니다. GIF 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넣고 꾸준히 플레이 시킬 수 있어요. 멋있죠? 그리고 왜 남자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뻔히 알 겁니다. 수온계,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? 기름에 대한 온도, 아니면은 지금 RPM 이런 거 표기하는 계기판 빡빡빡 붙여놓는 사람들 많잖아요. 똑같습니다. 수온 나오고요, 섭씨 화씨 다 나오고, 지금 GPU의 볼티지, 펜의 RPM이라든지 클럭이 얼마 터지는지, 메모리 클럭이 얼마 터지고 뭐 사용률 얼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. 해당 제품 그리고 날짜 시간 이런 게 다 떠요. 드라이버 버전까지. 그래서 그 솔직히 비싸긴 비싸. 내가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. 근데 그 남자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감성이 있습니다. 제가 이런 거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그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. 성전님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하나 본인이 직접 산다면 어떤 거 사실 것 같아요?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? 불칸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다만 아쉽게도 3080 불칸을 단 한 장도 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긴 한데, 아 만약에 호프가 300만원만 됐어도 제가 호프를 샀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400만원은 도저히 뭐 한 방에 지르기에는,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아시다시피 그 경차인 스파크예요. 그 차 14년식의 깡통이라서 중고차 가격이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그 내 타고 다니는 차값보다 비싼 400만원을 투자할, 그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호프 리미티드가 남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다, 그리고 최상위 성능을 원하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, 강력 추천할 수 있어요 할 때는 말을 꺼내기 어렵네요. 이런 제품 어떻게 강력 추천해요? 사실 사치품에 가까우니까요. 여튼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.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? 좀 더 그 말끔한 화질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, 필요한 데이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뭐 전원부에 대한 거, 아니면은 온도, 그리고 성능은, 에이 겨우 3D마크 한번 돌려놓고 그래요? 아니 한번 돌린 건 아니에요. 한 세 번 돌렸어요. 근데 사실 3D마크에 나오는 점수 차이만큼 사실상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걸로도
5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. 일반적인 상급 제품보다도 한 2, 3%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. 스포츠카 사는 느낌으로 살수 있는 제품이다.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고가긴 하다 정도가 제 결론이 될것 같아요.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깔끔한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빠이빠이!